네, 최악의 저출생 문제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아파트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세대에서 놀이터 수리에 관리비를 쓰지 말라고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신재인 기자입니다. 약속을 안 해도 매일 오후 아이들은 이곳에서 만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500세대 아파트에 딱 두 개인 놀이터 중 하나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아래 배관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다시 놀이터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니 차라리 주차시설로 바꾸자는 겁니다. 지난 8월부터 입주자 대표회에서 철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애기들 너무 그런까지 건드리는 거는 저는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슬프죠. 안 그래도 또 이사 가야죠. 역시 갈등이 빚어진 충남 아산의 한 놀이터입니다. 오래된 나뭇바닥은 이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를 돌로 괴어 놓았습니다. 이 가시가 거의 막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발끼임도 있고. 위험할 정도로 낡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관리비가 오른다며 일부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같은 이웃 주민들이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이거를 반대했다는 자체가 너무 좀 큰 충격이었어요. 다시 짓기로 의견을 모으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사실 가정에서 묶여둬야 되는 상황밖에 안 나오는 거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로 놀이터로 놀러 간다던가. 매년 놀이터 800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소, 어른을 위한 운동시설물들이 들어섭니다. 모두 필요한 시설들이지만 녹지가 부족하고 교통이 복잡한 도심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도 꼭 필요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